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근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느 종류 공과에 전화 주셨어요? AP 위성 22,000원, 네. 22,100원 30%. 아, 이것도 고점 찍은 종목인데. 예. 우주항공 예. 쪽으로 테마가 붙어갖고 강하게 움직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샀는데 그만큼 아. 팍팍 막 떨어지네요. 아, 그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우리가 살 때는 우리가 아파트를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를 살 때 싸게 예. 사고 싶으세요? 비싸게 사고 싶으세요? 당연히 싸게 사고 싶죠. 그죠. 비싼 거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우리가 생각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맞네요. 예, 그게 왜 안 맞냐면. 예. 우리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보는 가격 논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예, 가격 예. 이론이래요. 모든 가격을 예. 두 그래.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싸게 사면 더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죠? 싸게 사면 예. 비싸게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잖아요. 예. 그럼 비싸게 사면 더 비싸게 팔려면 내가 기술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비싼 거는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빨리 팔아야 내한테 수익인 거잖아요. 근데 예. 싸게 산 거는 비싸게 팔려면 시간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위치를 보는 거예요. 얘가 왜 올라갔는지를 예.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항공 우주 이쪽 테마가 예. 붙어가지고 정부 지원 정책적으로 움직였었어요. 예. 그 중심에 아, 있는 종목이고 잘 보세요. 예. 그러면 여기 뭐 여기가 1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2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이 예. 사신 가격을 볼게요. 여기가 3번이야. 예. 그죠? 그럼 선생님 몇 번에 사셨어요? 4월 5일에 샀어요. 예, 그럼 여기 3번이죠. 예, 예.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죠? 예. 그러면 내가 높게 팔아야 내한테 수익인 거잖아요. 그래, 이분들은 팔면 수익이지만 나는 더 높게 팔아야 돼, 이 사람들보다. 그러게요. 그러려면 이 상황을 잘 지켜볼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해. 지금 사면 됐는데, 아, 너무. 아, 지금이라도 아, 조금 더 밀리면, 지금도 시간을 더 밀려요, 이거. 또 그래요. 네, 더 밀려요. 네, 이 종목 더 밀려요. 왜요? 저쪽, 올라갈 수 있다는 시그널이 없어요, 얘는. 더 밀려요, 얘는. 더 밀려요. 예. 더 밀려요. 이 봉이 없잖아요, 이게. 내가 아니 멈추겠다라고 하는 것들, 브레이크를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양봉이거든요. 이렇게 예. 양봉이 나와요. 나와야 이제 아, 이게 음봉이 지금 더 센 거잖아. 파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고 시장이 예. 안 좋은 거는 이런 건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호가 가지고 장난쳐요. 호가라는 거는 내가 팔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이 개인들이 심리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호가라고 하거든. 이게 호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예. 200주, 그죠? 여기 50주, 예. 여기 176주, 예. 호가가 없죠? 예. 유동성이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가 없을 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밀릴 거예요, 이 종목은. 예, 다음에는 이런 원리를 좀 아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예. 올라왔다 이제 반등 들어오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반등할 때 반등 좀 나오겠습니까? 그럼? 네, 반등 한번 더 나와요. 찍었다가 여기 예. 15,000원짜리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거기서 반등 들어오면 그때 예.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오래 걸려요, 이 종목은. 오래 걸려요? 예, 파동이 3파동이 다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멘텀이 다 붙은 거예요. 기대감이 다 걸렸기 때문에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마 그렇게 한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반드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